겨울이 지나면 봄은 꼭 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추워요, 그죠? 네, 오늘 다시 추워졌죠? 그죠? 오늘 지금 영하 8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약간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1월 중순인데 12월 말에 미친 듯이 춥고 나서 그죠? 1월부터 지금까지 조금 덜 추웠어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방심하고 있다가 다시 한파가 지금 좀 찾아온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운 거를 어떻게 체감을 하냐면은 밖에 테라스에 나가 있다가 얼겠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수도를 조금씩 틀어놓거든요. 밖에 테라스에.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건 겁나 추운 거. 근데 평소에 지금 1월 초에는 계속 그냥 꺼놨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날짜에 한 이틀 정도 수도를 그냥 닫아놓으면 안 바로 돼요. 얼어요. 항상 그 겨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저는 그 뭐랄까 힘든 시기는 곧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힘든 했거든요. 시기는 꼭 지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 가장 힘든 시기가 요 시기 때가 아닌가. 옛날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설딱 지나고 나서 그 약간의 그 뭔가 모를 붕 뜨는 고 달이 2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2월 달이 3월 달 가기 직전에 날도 좀 짧고 그리고 3월 달 되면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고 설은 지났고, 그죠? 어영부영하기 딱 좋은 딱 달이죠? 좋은 달이에요. 요게 요때 또 어떤 분들은 일하시다 보면 딱 요때 일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네, 소강 상태가 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시기는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문과와 이과의 그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 차이를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또밈 중에 하나가 문과한테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과한테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렇죠. 자, 오늘 트로마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트로마가 지금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보통 이거 우리가 참 신기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쵸. 이게 재료값 올랐다고 가격을 올리는 가게는 많지만 재료값 떨어졌다고 가격을 내리는 가게는 진짜 거의 없죠? 없죠. 네, 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기타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기타 가격이 미친 듯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영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한몫했죠. 거들면서 기타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환율이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잖아요. 네. 1,400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맞아요. 1,200원대까지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환율이 떨어진 거를 기타 가격에 적용을 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놀라운 소식이에요. 지금 듣게 됐어요. 아니 저번에 나왔을 때 1,190인데 이번에 나왔는데 권속가는 똑같은데 할인가가 1,1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0만에 떨어졌어. 이게 왜 떨어졌죠? 환율이 낮아져서 가격을 내렸대. 오, 우와, 이런 일이 있어? 나 정말 처음 봐, 처음 봐. 가뭄의 단비 같은. 이 처음 봐, 나 진짜. 처음 봐요. 올릴 땐 올려도 계란 파동 때 계란값 미친 듯이 올라간 다음에 계란 파동 끝나도 가격 안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예. 처음에 그 감동란 두 알짜리 1,900원 된거 보고 세상이 망할 징조다 이랬는데 맞아. 아직 그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한번 올리기가 쉽지 내리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하여튼 어차피 1,190이나 1,100이나 일단 비싼 건 맞지만 아, 근데 90만 원 거의 차이면. 예. 10%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의 악기 업계에서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네.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1,100만 원짜리 트로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보면요, 3년 전에는 그래도 천 언더였어요. 아, 맞아요. 이때가 좋은 시절이었죠. 맞아요. 이때는 권속가가 지금보다 330만 원이 더쌀 때입니다. 340만 원이 더쌀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저렴했다라고. 그때 우리 이거 나왔을 때 아니 우리가 이런 걸 만지다니 이랬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렴했다 이게. 예. 근데 명호 씨는 왕족을 만나다. 저는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에서 19.5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커드로 바꿔서 돌렸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1,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준수하게 나왔어요. 12, 12. 유저빌리티가 대단하죠. 18, 아, 18. 18, 18 나왔어요. 36에 18. 이거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쵸? 대부분 뭐 15, 뭐좀잘 나온다면 16, 16. 뭐 이렇지. 근데 이제 이 유저빌리티라는 게 어떤 그 범용성을 저희가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범용성에다 뭐 연주감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연주감과 뭐 기능, 범용성 이런 건데 이게 정말 드레드넛 부럽지 않은 스트로크 네. 사운드와 편안한 뭐 연주감과 해서 이 유저빌리티 쪽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타죠. 명 없이 두 번째 만나는 왕족, 저는 성군에서 82.5가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가격이 한 250이 튑니다. 1,190만 원이 돼요. 아. 이때 그래서 저희가 근데 땅, 이게
체감이 다르잖아요. 900대 그다음에 1000 아니고 1100대야. 그럼 심지어 1190, 1200 느낌이잖아요. 1200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권속가 자체가 1260에서 1580으로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가 가장 뭔가 그 가격에 대한 반발감이 가장 크게 들었던 맞아요, 시기가 맞아요. 그때였고요. 그때요. 이때 가성비가 그래서 무려 2점씩 떨어졌어요. 네. 10, 10이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다른 항목들이 준수하기 때문에 80.5, 80점을 그래도 넘겼어요. 가성비가 10, 10인데도. 대단하다. 네, 그리고 명엄 씨가 이때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라고 해주셨던 한줄평이 작년에 리뷰어 탑 한줄평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오늘 선물 가져가시죠. 아, 네, 맞아요.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바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만원 아주 반가운 소식. 물론 1100도 비싸지만 그래도 비싸죠. 떨어졌다는 게 이게 정말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악기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이 시기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1100만원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 2.002kg, 두께는 107mm, 구프레디 뜰레 76mm, 오케스트라 모델 OM바디고요. 에드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에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 웨이벌리, 너트는 본너스 44.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이렇게 스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스펙 그대로고요. 그럼 그렇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듣죠 이거? 그죠? 되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와. 진짜 귀치가 났다 그래야 될까? 와 이거는 진짜 EQ 다 잡아놓고 네. 딱 잘생겼어. 맞아요. 귀티가 딱 나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딱 그 엄청 호감형으로 되게 성실하게 잘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살짝 이렇게 날티나게 잘생긴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그 느낌이 아니고 진짜 무슨 정말 되게 왕족의 맞아. 기품이 느껴지는 맞아, 그런 맞아. 잘생김이에요. 약간 그 후광이 느껴지는 느낌. 맞아요. 있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앨범 녹음이잖아요. 되게 뭐랄까 아나운서 같지 않아요? 맞아. 발음이 맞아. 아나운서 그게 딱 맞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정갈하다. 기타 소리에서 비속어가 안 들려. 맞아. 다 표준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도찐개찐 독인 개긴이에요. 어. 이렇게 개발 세발 개발 괴발입니다.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말 명확한 발음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 아나운서 톤이 느껴져. 아 이게 스트럼이 너무 좋아요. 과하지 않아. 이게 막 범벙대지도 않고 이게 얘는 우리가 이미 검증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 톤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 알이 잘 살아있네요. 그죠? 자, 이 곡은 여러분 저희가 곧 발매 예정인 네, 저희 듀엣곡의 솔로 일부를 발췌한 걸로 맞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십시오. 곧 네. 나옵니다. 곧. 곡 제목은 아니 메이저 세븐이라고 이게 곡 제목입니다. 네. 아,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지금 사랑에 의해서 계속 저 나오고 있는 Thanks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s. Yeah, 네. Thanks. Thanks. 사랑의 예가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도 아주 높은 네. 순위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거기 정원 밴드 곡이 많이 수록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은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OST도 발매됐으니까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트로마 또 오랜만에 쭉 모니터 해봤고요. 명함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을 실제로 보면은 그 뭔가 후광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후광이 느껴져 하고 이렇게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지. 근데 실제로 다시 보면 또 후광이 느껴져 이렇게 실제로 봐야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연예인이 갖고 있는 그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약간 그래요. 그래서 기타계의 연예인이라고 기타계의 연예인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냥 드릴게요. 기타계의 아나운서. 맞아. 정말 표준어만 쓰는 명확한 발음에 맞아요. 마치 뉴스를 듣는 것 같은 기타 소리. 아, 그 좀 별론데. 아, 그런가요? 약간 별론데. 뉴스를 듣는 건 좀 별론가?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 평균 81점. 네, 정말 뭐 깔끔하죠? 가성비만 네.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꿀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연예인 다시 봤을 때 후광이 딱 보여 다시 보이는 것처럼 딱 보니까 보이네. 맞아요. 좋아요. 나머지 한 것들은 변화가 없고 네. 가격이 환율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에 저희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둘 다. 네. 11점으로 올랐습니다. 81.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트로마가 또 한 대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거는 7066, 다음 건 7067이거든요. 연번이에요. 연번. 네, 연번이에요.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트로마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흔치 않으니까 맞아요. 스트로크 치고 바로 이어서 스트로크 바꿔서 치는 네, 아주 호사스러운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뽑기의 느낌. 뽑기의 느낌. 네. 과연 똑같을 것인가. 우리 그렇죠. 후판 이렇게 미니도 네.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트로마 비교 시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